저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3장에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의논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말의 결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지도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베드로가 변증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이제 설교를 다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은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기탄 없이 말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 의미를 보면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라는 뜻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레에 있는 어부 출신으로 랍비들에게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는데 구약이 약속한 것을 복음으로 연결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었다 그랬어요. 14절을 보니까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언변이 좋다고 해서 복음 잘 전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 뒤에 이제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말 유창한 것, 언변으로 한 것 아니고 학문으로 한 것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미련한 것만 전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 정말 유창한 말 재주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죄값 치른 것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자리에 설 때 예수 피에 힘입어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 전하는데 학문적인 능력, 무슨 말재주, 뭐 수사학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확신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전하느냐, 아니면 그냥 들은 거 가지고 전하느냐. 들은 거 가지고 전하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표적이 나타나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껏 내린 결론이 나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계해서 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냥 나가라 이러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그 표적을 보았고 또 그들이 듣고도 놀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그들은 하지 말라, 전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했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누리고 있던 위치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바꿔야 한다는 것.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고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을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일 하는 거 두려워하고 가지 않았던 길 가는 거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편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누리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일을 보고 복음을 듣고 내린 결론이 하지 마였어요. 하지 마. 그만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삶은 바뀌지 않고 이제 귀찮게 하지 마. 나 힘들어. 그 얘기 자꾸 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 택한 백성도 처음부터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복음이 귀에 들어옵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시기는 다르고 때와 기한은 다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축복된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복 받으신 분입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하소연하는 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은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맞다 해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동대학교 트레스티아스를 섬기고 왔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아, 이번 겨울 중에 제일 추운 날이었대요. 내리니까 딱 내리니까 영하 15도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낮아. 한 영하 20몇 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행사장에 전곡에 있는데 전곡은 또 좀 북쪽이잖아요. 거기 가니까 20도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여간 청년들이 또 열심히 왔어요. 정말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 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아이들은 금방 듣고 깨닫습니다. 한 친구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들었었대요. 이제 해봐야 20대 초반인데 어려서부터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시험이 들어서 5년을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올라가자 해서 이제 겨우 올라왔는데 첫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첫날 저녁부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내내 보고 계셨다. 네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냥 단순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 날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었구나. 내가 다만 등을 돌리고 앉았었던 거구나. 첫날 흔히 하는 이야기로 팍 깨져가지고 은혜 가운데 3박 4일을 울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면 다 듣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아직 못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온 백성들이 다 듣고 5천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에도 못 듣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릴까 봐. 또 믿어지지가 않아서 보이지가 않아. 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마. 내 앞에서 하지 마. 그 얘기 하지 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9절 20절이 베드로와 요한이 답한 내용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 자리는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예요.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사람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둘 중에 판단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을 몰아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전한 복음은 모세가 전해온 것이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인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회를 열고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너희에게 재판받을 만한 일인가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관원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21절 2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또 22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40이 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철 모르는 아이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너 이렇게 했다고 해라 해서 들어서 한 얘기도 아니고 40이 넘었으면 당시 개념으로는 초로에 접한 나이입니다.
세상을 충분히 알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질 나이라는 거죠. 그런 어른이 병이 나았다면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트집을 잡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했습니다. 우리 상선도 여러분, 믿음이 승리합니다. 결국은 믿음이 다 이깁니다. 아무리 회방하고 방해를 해도 믿음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은 이제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교회라 함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믿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아마 어느 가정집이나 어느 다락방으로 모였을 거예요. 그 모여서 사도들이 그들이 겪은 일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려고 하면 이제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기 위한 세력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동한 이 교회가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첫 번째는 24절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오. 우리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주장했던,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그냥 슬쩍 넘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을 못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기초예요. 기초가 없이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뭔가 분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이성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앞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25절부터 28절 사이에 보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셔야 합니다. 사람과 의논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바로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 그분께 고하세요. 설령 여러분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고하시면 하나님이 바른 판단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잘못 판단한 거 가지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만약에 옆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면 그 잘못된 판단을 또 받아들여서 같이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유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토설할 때 하나님이 바른 답을 주세요. 바로 깨닫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는 가지 마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 좀 하세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의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간구의 첫 번째는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감해달라는 거예요. 하감하다라는 말은 눈여겨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다 보고 있어 조심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보고 있어 조심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 보고 바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대응할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아주세요,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을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을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신다면 이 위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우리가 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하셔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에 시편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고하다는 말이 하감하다는 말이고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의 제목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형편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담대히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레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면 confidence 또는 authority 또는 boldnes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전하기를 해달라는 말은 확신을 갖고 전하게 해달라, 또 담대히 전하게 하다는 말은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레시아스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정말 이 복음 전해야지 하고 다가가서 다 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꾸 어디론가 숨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능력으로 승리하다가도 언젠가 위축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지자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아주 한 장면에서 그걸 도드라지게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한숨에 다 물리쳤어요. 다 죽였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후에 찾아온 아주 초라한 모습이 있어요. 이세벨이 오늘 밤으로 내 생명을 취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저 남쪽 광야 끝까지 도망갑니다. 한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담대함이 사라지고 확신도 권위도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닥치다 보면 때로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또 이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무리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회방하니까 너무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다시 찾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우리로 담대하게 다시 전할 수 있게 해달라. 담대함을 찾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담대함을 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해내면 우리는 다시 담대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사도들이 또 교회가 구하는 것은 단순히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표적으로서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른 복음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달할 때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런 표적을 달라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바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가 한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다 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담대함을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바로 전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합독하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온전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진동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의 어떤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간혹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중에 온몸이 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이들이 응답받은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도 응답 중에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시는 기도 응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권능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앞에는 다 된 걸로 치고 성령이 임했다 치고 권능 받았다 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번아웃합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 시간 늘리라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꼭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이제 주의를 하는데 세 번째로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기도했던 구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후로부터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모습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늘 중요한 것, 빠지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늘 힘을 잃지 않습니다. 간혹 살다가 또 섬기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틈엔가 흐릿해져 있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담대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형편을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늘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